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이 실체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내세워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리원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8년 2월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 결과를 거론하며 행복도시건설청에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세청의 공문을 받은 행복청은 2018년 6월 관평원 건축 허가를 승인했고 신축공사는 그해 10월 시작됐습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관세평가분리원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관세청 쪽에 전달하거나 공문으로 보낸 적이 전혀 없다며 관세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한 고교생들이 12년 동안 이어온 동아리 활동이 새로운 교육 모델이 돼 충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언니와 오빠가 돼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성장도 돕는 건데요. 고교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활동을 이어왔을까요?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펴고 나란히 앉은 아이들. 함께 수학 문제를 읽어보고 정답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지역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멘토가 된 서산 서일고 학생들인데 벌써 3년째 특별한 수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윤서에게 고등학생 언니들은 또 다른 가족이자 선생님입니다. 기분이 좋고 언니를 꼭 갖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동아리를 만들어 12년을 이어왔고 지금도 20여 명 학생들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방문 수업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는 원격 방식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학습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국어와 수학,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제 꿈이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면서 수업을 하면서 제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산시 다문화 교육 모델은 대학생 멘토링으로 확대돼 충남 전 지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실있게 다문화 교육을 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 다문화 학생은 2019년 1만 300여 명에서 올해 1만 1,900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JB 최은우입니다. 충남 아산의 온천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 방역당국은 오늘 천안에서 온천 확진자와 접촉한 7명, 아산에서 온천탕 이용자 5명과 접촉자 1명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산에서 천안으로 확산하고 있는 온천탕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오늘 하루 강원도 홍천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카페 운영자와 손님 등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여파로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오는 24일부터 또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자 제어와 변속기 제어 장치 부족으로 24일부터 4일간 아산 공장의 그랜저와 소나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동 중단은 지난달 12, 13일과 19, 20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3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우리 충청권으로 꼽혔는데 교통 물류나 인력 확보에서 최적지라는 겁니다. 또 수도권 기업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자동차 보호필름 제작업체를 비롯한 30개 기업이 충남에 기업 이전과 공장 증설 등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상 신규 고용 인원만 1,2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충남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기업 70 곳이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고 대전은 31곳, 세종에는 20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도권 기업 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가 지역 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못했고 10.2%는 곧 이전 계획이 있었으며 일부 이전 경험 19.8% 등 전체의 55%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희망 권역으로는 충청권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 27.3%, 광주, 전라는 16.2%에 그쳐 충청권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남 15.4%, 충북 15.1%, 부산 12.4% 등이었으며 대전은 10.5%였습니다. 교통 물류 같은 인프라도 있으실 거고 계속 머물려면 직원들도 계속 인재도 계속 영입을 해야 되실 테고 부가적으로 또 정책적인 지원들도 그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지 않으셨을까. 특히 지역 이전 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85.9%로 높게 나타났고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은 1.3%에 불과해 수도권 기업 유치가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지원 정책이 정부나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원과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이 거주와 자녀 교육 등 맞춤형 유치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아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의원은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내부 정보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연초부터 가파르게 치솟은 식탁 물가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유통되고 있는 20kg 쌀 한 포의 소매 가격은 62,450원으로 지난달 말 59,000원에 비해 3,450원 올랐습니다. 또 30개 특난 기준 달걀 한 판의 소매 가격은 7,730원으로 지난달 말보다는 85원 내렸지만 예년에 4,363원보다는 70% 이상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예년과 비교해 삼겹살이 100g에 2,580원으로 26%, 냉동 고등어는 한 마리에 4,480원으로 70%가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10km 해상에서 22명을 태운 9.7톤급 낚시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 구조선에 의해 무창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또 오전 9시 50분쯤에는 보령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해경 연안구조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